왜 티밥집이 이렇게 많아요? 이거 다 티밥집인데. 다 티밥집이네? 네. 이 지금 티밥 튀기시는 거예요? 네, 볶은 거예요.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? 네. 요거는 좀 더 큰 거네. 이게 몇 집이나 됐어요? 네 집이요. 네 집. 옛날 많이 시범 그렇게 그지 맞지 못해요. 옛날만 못해요. 시간이 있습니다. 5분. 5분이요? 아니요. 아니고. 이게 5도. 5도? 10도. 아, 아, 이게 덥고. 요게 300개 같은데. 300개요. 300개죠? 6등 하는 거지. 이 동네 사실. 이 동네 왜 티밥집이 이렇게 많습니까? 왜 많죠? 나머지가. 왜 그럴까? 모르겠어요, 저도. 먹는 것은 거의 절규계로 먹는 것인데 이상한 것 같아요. 이 문자로 다 떼버리셨대? 얘기해야 돼. 그러네. 그럼 네 개네. 그럼 네 개 다 버렸어요. 10년 전에요. 그 시장에 제일 유명한 게 보일 때 이거 티밥 같아. 제일 유명한 거? 네. 그 시장에 이렇게 티밥들이 많은 데를 이렇게 못 봤거든요. 옛날에는 잘 못했죠. 10년 전까지는. 옛날 거예요. 제가 이제 초창기에 쓰던 거고, 예. 얘하고 얘는 이제 같은 시기에 구입을 한 거고, 아하. 쟤는 또 나중에 구입을 한 거거든요. 내가 이제 29년 됐는데 지금 세 번 바꿨거든요. 29년? 그럼 제일 오래된 집 같은데? 그렇죠. 제일 오래됐죠. 2대째 하고 있어요. 저는 손으로 돌리는 것부터 했어요. 손으로 돌리고, 불때서 하는 거. 불뗀다는 게? 장작 불? 그렇죠. 그 나무로 해서 붙여가지고 네, 이렇게 하는 거. 솔무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핸들하고 연결을 해. 그러면 이게 돌리면 그거하고 같이 돌아가는 걸로 해서 바람이 들어가요. 맞아. 그 화덕에다 구멍 뚫어가지고. 모든 거, 뭐 곡식은 사람 먹을 수 있는 곡식은 뭐든 말려오면 다 해드려요. 다 튀겨준다. 그렇지. 경력 거의 30년에. 네. 2대째 하시는. 네. 그래서 얼굴은 안 나오시는 것 같고 찍습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그 티밥 기계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. 똑같아요. 똑같은 거예요?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예, 예. 맞아, 옛날에 다 이랬다. 여기서 튀겨가지고. 예, 요. 여기는. 가서. 예, 길이야 티밥이 활활 잘 나와요. 아하. 길어야? 좁으면은 지대로 티밥이 크게 안 나와. 아.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시방, 저 집은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. 두 자. 석자 같은. 아, 좀 길게. 예, 진짜 이게 공간이 커야 팍 튀어나오니까. 보통 뭐 튀기십니까? 쌀도 튀기고, 뭐, 어마 거 다 해요. 쌀도 튀기고, 보리도 튀기고, 여기서 해서 이제 고속만 하지. 뭐,
둥글레도 갖고 오면 볶아주고 또 뭐 볶을 거 물기를 것도 볶아서 해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음식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. 에? 그래서 음식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. 이게 티밥집이 많아가지고 남궁술 시장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거는 티밥집 같아. 지금 그죠? 잘 됐어요. 진짜 잘 됐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안 먹어. 옛날에는 그 전에는 여기 뭐 마트 같은 거 안 생길 때는 아주 나래비를 쓰고 막 그러고 이제 어른들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없고 막 객지로 나가니까 아이고 막 나래비를 써갖고 그 뒷날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한 2년, 3년, 2년 전부터 마트들을 막 생겨나고 막 먹을 것이 많았고 막 함께 안 돼. 아, 마트도 생기고 먹을 게 많이 생기면서 저 티밥들 안 먹게 됐다. 아무래도 적지. 이제 그래도 헐사름 하지. 벗고 이제 이런 보리차도 볶고 옥수수도 볶고 물길에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지고 갖고 와서 이제.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차 공동부도 되고 티밥도 되고. 나는 그냥 이제 막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고 집이 있으면 답답하고 그런 게 이제 그냥 이러고 나와서 시방 마수도 안 하고 시방 청소전하고. 오늘 월요일이라가지고. 월요일이고 주일이고 뭣이 안 돼. 없어. 아예 하나도 안 팔고 저런 거 몇 개 팔고 그냥 갈 데가 많고. 아이고 집에서 노니 여기서 논다라고 그냥. 불 장판에 새끼고 지방 치고. 누워버려요, 자빠져. 이거 한번 튀겨주는데 돈을 얼마 받습니까? 이제 볶은 것은 이제 막 이제 둥글레 그런 건 4,000원씩이고. 4,000원. 아, 이제 이 티밥은 쌀티밥, 옥수수 티밥, 뭐 이제 이 물차 그런 거 하는 건 5,000원. 5,000원. 이거 남은 가치를 싼 데 없어요. 굴에 저 옥수수 그런 데만 객지에서 와서 이제 막 갔는데 막 저는 7,000원도 팔고 근데 리아카를 아니 자기들이 차로 이걸 싣고 댕겨갖고. 아, 차로 싣고 다니지? 네, 차로 싣고 댕겨갖고 이제 장보고 그냥 또 가고. 옥수수 같은 데는 근데요. 여기는 저기 통 그 한 통 들어가는 건가요? 두 통 들어가요. 두 통 볶은 데는 두 통. 두 통. 두 통 들어가고 이제 티밥은 이제 한 통 반. 티밥은 한 통 반. 네. 용도 따라서 틀려요. 이 두 통 기계야. 두 통 기계. 이런 두 통 기계. 네. 아, 크기에 따라 다른구나. 네. 사카린 넣죠? 네? 사카린. 네, 사카린 넣으라면 넣어주고. 넣어달라면 넣어주고. 안 넣어주라면 안 넣어주고. 안 넣어주고. 좀 많이 넣으라면 많이 넣고, 작게 넣으라면 그냥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수족 만드는 거예요, 한마디로. 저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거는 잘 팔립니까? 어떻습니까? 가뭄에 콩나들 개나 좋아. 가뭄에 콩나들. 그러니까 나는 뭐 사다, 저 집은 100가지도 넘어요, 100가지도 넘어요. 저 집은 되게 많아. 100가지도 넘은데 나는 그냥 어머나고 가문 가고. 지금 하나만 딱 하시네요. 어머나고 가문 가고. 아이고 이제 몸이 이제 안 따라줘요. 안 따라줘. 나이가 있으니까. 안 따라주니까 알아버려 따라줘야 불러놓고 뚱뚱이 잡으러. 몇 년 하셨습니까? 나는 그걸 많이 했어요. 어쨌거나 10년하고 만다 그러는데 그래도 15년 차 됐구만요. 15년 차. 아니 세월이 그렇게 가므로 10년하고 안 한다더니 누가 장 했으면 좋겠어. 장이 어쩌면 나가서 그냥 내버리긴 아깝잖아. 저 선풍기도 되게 옛날 저 몇 년도 없고요 지금. 50년도 됐을 거예요. 한 50년 됐다고. 아유 옛날 골통품이라요. 금성 옛날 골통품. 아이 그러네. 야. 그 버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고친데 가서 각대로 고쳐줘. 그래서 잘 나와요. 지금 선풍기는 왜 그렇게 안 시원해요? 이거는 참 시원해요. 옛날 게 시원하다. 진짜 40년 됐대. 금성 선풍기. 야, 나 이런 거 보기 진짜 오랜만이네. 우리 선생님 고통 풍기 한번 찾아오셨네. 저기 벽 선풍기도 만만찮아. 보리? 끝보리 이거 하나 사가. 취해. 하나 사실래. 약 약이 들었는데. 넣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맛있다. 맛있다 정말로. 이게 전화니 왜요? 이름
알고 가야죠. 지금 안 알아도 돼. 저는 박희자요. 박희자, 자자. 예. 네. 연세가. 아이고, 왜 또 그것까지 물어봐. 또 뭐, 못해서 나 뭐 하려고. 연세가 그래도. 50년생인데 두 살 더 50년생이요. 그러니까 이제 두 살이 늦게 되고 뭐 옛날에는 다 노인들이 나이 거두기에서 해놔갖고 5인데 네. 50년생으로 돼 있어요. 그러면 두 살은 그 4, 8, 7생? 아, 네. 아 네. 그렇지. 두 살이 올리면 3살 때 전쟁 났다는죠. 아이고 그런 것까지 물어봐. 냅다 물어보는 거요. 아이고 주여. 예수나 믿고 천국에 나갑시다. 미안하니까 사랑이다. 진짜요.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군. 할렐루야. 아버지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아유, 우리 사장님도 건강하시고 예 감사해요. 예, 고맙습니다. 우리 가면 이제 순대국 들어가면 잡수고 예뻐하고 저 집인가요?